최초 씨가 미식가라고 써는 게 조금 저 얼마만큼 미식을 즐기시는지 또 궁금. 이것도 사실 약간 모함이 좀 깃들어 있는데. 네. 네. 없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는데. 네.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네. 사람마다 사실 분명히 못 먹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뭐 굴을 못 먹는다든지, 뭐 유제품을 못 먹는다든지,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뭐 게를 못 먹는 사람들. 예, 그렇죠. 꽃게 이런. 네. 저 같은 경우 이제 오이를 안 먹는 편인데 아마 이제 가든님도 아실 거예요. 저도 안 먹어요. 그거는 저 유전적 요인이라 그랬어요. 그렇죠. 예, 그거는 맛이 다르다. 사실 오이를 안 먹는 거는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예. 유난히 오이를 못 먹는 사람한테 오는 약간 그 공격들이 있어요. 맞아. 아, 맞아. 오이 맛있는데 왜 안 먹냐 약간 이런 것도 참 많은데 예, 그럴 때마다 아, 나는 오이를 이래서 안 먹는다라는 이제 변명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미식가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게 돼요. 그 정도는 좀, 사실 아니에요.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먹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버려. 오이보다는 그치. 근데 같이 있을 때도 뭐 먹고 싶다라고 메뉴를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춘추나 한주인 경우들이 있어서 왜냐면 미식가야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나오는 거 아니면 속도로 얘기야. 빨리 나오는 거 먹을래. 천천히 나오는 거 먹을래. 저기 차돌짬뽕이야. 한 맛 주셨어요. 한 맛 주셨어요. 우리 끝나고 짬뽕 먹으러 가겠어요. 아니, 딱 먹을 거 안 떠오르면 짬뽕? 약간 이런. 아, 그쪽이구만. 이쪽은 아무거나 먹고. 아니다. 이쪽은 빨리 먹어. 나오는 거 먹고. 이쪽은 이제 아무거나 먹고. 근데 춘추 씨가 조금 이쪽은 이제 좀 셀렉을 해요. 고르는 타입이구나. 예. 뭐 주류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. 아 근데 그래놓고 이제 고르는 거가 이제 맥날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. 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건. 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춘추 씨 말 나온 김에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? 본명은 이제 김민수입니다. 민수 씨인데 다들 한주 씨, 웅이 씨, 저 건재 씨 다 본명이시죠? 네. 그렇죠. 근데 왜 유독 래퍼처럼 AKA AKA를 왜 쓰는지 AKA 춘추를 왜 쓰시는 건지 일단 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 예. 그 민수라는 이름이 사실 조금 뭔가 되게 내추럴한 이름이잖아요. 아,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 생각해요. 그래서 예전부터 아 이거 예명을 좀 쓸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예. 그 제가 저희가 이제 매직 스트로베리 라는 레이블에 네.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김민수 씨가 계세요. 맞아요. 여자분이신데 계세요. 아 게다가 아 김민수 씨 여자분이신데 알지. 심지어 이제 이름이 완전히 똑같은 그렇죠. 페이스가 있어서 아 요거는 조금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아 그러면은 저 민수 씨한테 저 민수인데 민수 씨 저 이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아 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더 오래됐는데 제가 저 15년 데뷔거든요. 몇 년 데뷔세요? 이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네. 이게 제가 약간 좀 소심해갖고 말을 먼저 건넬 생각. 그런 얘기하면 쌍놈이에요. 그런 사람이 어딨냐? 야 와가지고 아, 저랑이랑 똑같은데 좀 이런 사람 없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잘하신 거예요. 아 다행이네요. 진짜. 당연하죠. 아,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? 먼저 얘기하는. 누가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? 위험한 사람 쌍놈으로 만들어 버리죠. 쌍놈으로 만들어.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. 예, 아무튼 춘추도 멋있어요. 예, 아,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이제 춘추 씨, 근데 본명이 민수니까 제 핸드폰에 민수가 총 4명이 있어요. 근데 예. 피식대학 김민수랑 이 김민수가 똑같이 김민수로 저장이 돼 있어서 아, 네. 편하긴 한데 걔한테 전화할 걸 얘한테 하고 얘한테 할 걸 걔한테 하고 그래서 민수한테 두 번째 그 잘못 걸었을 때 형 기억이 납니다. 그거 저 아니에요. 그래서 맞자 맞자. 미안하다. 맞자 맞아. 아, 형 저 아니에요. 몇 번 왔었어요. 그래서 그래서 아이 이 형 참 저시기 하네라는 또 서운해. 너무 진짜. 많은 이름 때문에 개명을 민수 카겔 써놔. 바꿨어 이제. 아 바꿨어. 아 근데 이게 또 건재 씨가 금속 알러지가 있어요. 예. 예. 저희가 처음에 이거 보자마자 아이 너무 과하다 거짓말하지 마.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금속 알러지가 있고요. 그래요? 네. 어느 정도까지? 그럼 뭐 이런 거? 이 패드 이것도 약간 이런 건 아닌가? 아 리튬 이온 전지로 바뀌고 나서는 많이 줄었어요. 근데 니켈을 사용해서 짜증나게 하네. 이것까지는 어때?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맨살에 벨트라든지 그 특정 금속이 다 있으면은 이게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아, 전화기 그러면 이거 안 돼요? 이렇게 못 받아요? 전화기는 글라스잖아요 요즘. 아 그렇지. 강화유리. 아, 근데 실제로 네. 이렇게 좀 오래 되고 있거나 그러면 오래 되지 않아도 그 바로 올라오는 편이에요. 그러면은 건재 씨가 또 특기로 그걸 하면 되겠다. 야 나 오늘 체인 하나 샀어. 아 이거 쓰댕이네 쇠네. 아 금이야. 감별 가능해. 감별. 야 줘봐. 괜찮다 괜찮다. 이거 다음 뮤비 컨셉으로 괜찮은 것 같아. 뭐 어디나 뭘 찍으려고. 아 그러면은 웅이 씨를 달고 해변을 나가.
그 웅이 씨를 뒤집어서 이렇게. 안장 왜 웅이를? 아, 경상탕처럼 해변을 뒤져. 공항에 그냥 세워놓고 한 번씩 파이파이 하고 가라 그래. 두드러기 나면 그 사람이 있는 거야. 아, 재밌네. 괜찮네. 아, 죄송해요. 알러지를 이렇게 놀리고.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